상우전을 다시 구매하셨다지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겁니까? 아무한테 딴 마음이 생길 리는 없고 혹시 여자가 필요하신 거면 준비시키겠습니다. 그딴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거 놔라! 자! 내 허락 없이 누가 이놈을 들여! 당장 끌어내지 못해! 경호대들은 물러주시죠. 모두가 다 들어도 상관없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다들 물러가라. 또 무슨 헛소리 짓거리러 오신 겁니까? 어마마마와 폐하도 지긋지긋합니다.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말을 가려해라. 네가 언제까지 황태자일 줄 알고. 10년 전 폐하가 다쳤을 때 그냥 내가 황희를 물려받을 걸 그랬습니다. 아바마마가 원하셨던 대로. 이윤, 그때 폐하를 살리느라 누가 죽었는지는 아세요? 누구 목숨을 도둑질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고 어떻게 황마밖에 또 가야 되게 되는 겁니까? 이 새끼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좀 알아듣게 설명하고 꺼지세요. 어마마마가 폐하를 살리려고 뺏었던 그 피의 주인 바로 황우마마의 어머니셨습니다. 뭐야? 뭐? 황우마마 어머니께 갔어야 할 피로 폐하가 살았다고요. 그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셨고요. 어마마마 폐하 때문에. 어마마마 이 자식이가 지금 이 말이 다 사실입니까? 내가 폐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건 폐하도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같네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원래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야 황실이 존속될 수 있는 겁니다. 별일도 아닌 일로 왜 이리 소란인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죄책감은 가지실 줄 알았는데요. 죄책감이라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더 이상 분란 일으키지 말고 궁에서 나가. 옷 써냐고 그 집 식구들은 지금처럼 모르면 그만이야.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 문제 될 것도 없고. 아니요, 아셔야죠. 숨긴다고 영원히 비밀이 될 것 같습니까? 어줍잖은 영웅놀이가 하고 싶어 안 다려둔 한계야? 황우가 알면 뭘 할 수 있는데. 돈 몇 푼을 뜯어가려고 바라기나 해야 되겠지. 네가 원하는 게 그거냐? 안심한 놈. 더 이상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내 아들 자리라도 지키고 싶으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황우 엄마 명줄이 짧은 게 나는 뭔 상관이야. 누구 하나만 살아야 된다면 황제는 나인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처음부터 나랑 황우는 악연이었어. 만나서는 안 될 악연. 괜히 엮여서 골치만 아프게 생겼잖아. 이 책을 황우마마께 전해주십시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고요. 황우가 내 화원을 염탐하고 있었다고? 처음엔 꽃을 둘러보는 줄 알았는데 단순한 꽃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 눈치였어요. 소연왕우처럼요. 귀신한 거. 감히 내 화원을 어지럽히다니. 황우를 이대로 못 가해서는 안 되겠다. 계획을 실행해야겠어. 황실 바자회를 제가요? 그건 늘 어마마마가 주최하시던 거잖아요.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황우는 황실에 돌아온 저희가 뭡니까? 황실에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허구헌 날 분란만 일으키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합니까? 황우 자리에 거저 앉아 있기도 염치 없을 테니 이번 행사는 맡아서
신용이라도 해보세요. 폐하가 거둘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우 마마. 다들 바저의 경매 물건을 생각해뒀겠지요? 최 팀장, 그거. 태우 마마께서 직접 그리신 그림입니다. 네, 열심히 팔아보겠습니다. 황 마마,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나갈게요. 화원의 비밀문을 여셨다고요? 예. 소현황후의 일기장에 키가 있었어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 가보려고요. 진중하셔야 돼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근데 바자회는 별일 없겠죠. 갑자기 행사 주최자를 바꾼 것도 그렇고 태우가 참석하지 않는 것도 좀 걸립니다. 이혁은 참석하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아무리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도 귀빈들까지 초청한 황실 행사에서 일을 벌이지는 않겠죠. 이혁은요? 화보 촬영 끝나고 스튜디오에서 바로 넘어올 겁니다. 그럼 출발하죠. 네. 아직이요?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화보 촬영 중이라니? 배야, 조금 더 다정하게 가볼 수 있을까요?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혁이 행사 시간을 잘못 알고 있어서 아직도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이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출발도 못했다고요?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막마마. 행사를 혼자 진행하신 건 좀.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다들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그냥 시작하죠. 폐하도 곧 오시겠죠. 안녕하세요. 황후 오선희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실 바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폐하의 스케줄 표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바자회가 시작됐습니다. 뭐? 마마께서 오늘 입으실 옷들을 챙겨주셔서 두고 왔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고 무슨 짓을 꾸민 것이다.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 황후를 철저하게 보호해. 가자. 접니다, 태우마마. 그래. 폐하가 지금 간다 해도 막을 수 없을 거다. 애쓰지 마세요, 폐하. 어차피 황후의 시간은 곧 넘어질 겁니다. 그럼 폐하의 그 혼란스러운 시간도 먹겠지요. 지금부터 모든 경호대는 황후 마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황후 마마에 대한 그 어떤 테러도 막아야 한다. 단, 사람들의 동요 없게 조용히 행사장 안을 수색하고
수상한 자가 보이면 무조건 제압한다. 이상 상황은 즉각 보고하도록. 예! 1억 2천만 원 낙찰입니다. 이번 경매 물품은 태우 마마께서 직접 그리신 초상화입니다. 네, 태우전 초상화 연작입니다. 경매 시작가는 1억 5천만 원. 경매 출발합니다. 1억 5천만 원. 1억 5천, 1억 7천. 2억 1천 여쭤봅니다.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 네, 두 분 하셨고요. 2억 3천입니다. 2억 3천, 유일한 응찰자 마무리합니다. 2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 낙찰! 대체 뭐지? 태고 만든 도치 대체 뭐야? 수색했지만 무기를 소지하거나 수상한 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CTV와 참석자 명단 조회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1억 8천, 1억 8천, 1억 8천, 마지막 1억 8천만 원 낙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경매 물품은 황제 폐하의 앤틱 시계입니다.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폐하의 물품 상자가 안 보이는데? 여기 있습니다. 포장이 허술해서 제가 한 번 더 체크했습니다. 이 시계로 말씀드리자면 대한제국 건국 기념 외국 귀빈 초청연에서 초대 황제가 러시아의 외무부 차관에게 선물 받은 탁상 시계입니다. 대한제국 건국 121주년을 기념해... 물건이긴 한가 보네요. 도발봐. 도발봐! 오셨습니까? 내 차로 이동해. 꽤 빠를 거다. 대체 어쩌자고 그런 짓을 벌인 겁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촬영과 파자회는 잘 지내셨습니까? 무슨 짓입니까? 윤희에게 다 듣고도 그 사람을 또 죽일 생각을 한 겁니까? 무서운 분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하셔야겠냐고요? 고작 그깟 얘기에 옷선이에 대한 동정이라도 생긴 겁니까? 아님 옷선을 마음에라도 품은 겁니까? 그래서 이혜미가 하는 일을 막은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던 황후를 왜 갑자기 감싸고 도는 겁니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다 끝날 일을 괜히 나서서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뭐라? 어마어마한테서 황후를 지켜야겠습니다. 여태껏 폐하가 좋아했던 걸 지킨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기어이 또 잃어봐야 정신이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제대로 한번 지켜보려고요. 황후, 제가 살리겠습니다.